안녕. 눈이 안 보이지? 지금은 강릉 집에 와 있는데 오랜만에 라면을 먹고. 네 거 네가 끓이지 그래? 왜? 내 얼굴 왜 이러지? 나 까먹지 나가. 까매. 나 오늘 컨셉 있어 근데. 뭔데? 반말로 왜 브이로그 찍는? 소중이들을 그냥 반말로 대하는. 안녕. 얘들아 오늘은 나의 일상을 보여줄 건데 지금 홍범이랑 강릉에 와 있는데 오늘 강릉에서 아빠. 랑 이따가 저녁 먹기 전에 놀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우리 용인을 갈 거야. 용인에 로키의 배다른 형제 배가 같잖아. 아빠 다른 형제. 그렇지. 엄마는 같은데 어쨌든 로키의 형제가 있거든. 젤라 언니네 강아지 로이가 사실은 로키랑 남매? 자매? 어쨌든 자매지 그러면. 이복 형제. 이복 형제. 라가지고 가가지고 이따가 보기로 해서 이따 저녁에 가야 돼. 내 거 다 됐다.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부어 계속. 아! 맛있겠다. 맛있는데? 우리 친오빠가 친오빠라니까 좀 웃기다. 내가 오빠 있는 게 좀 안 어울려가지고 자꾸 친오빠라 하게 돼. 어쨌든 우리 오빠가 핑크뮬리를 보러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맛있어 참깨라면? 응. 근데 사실 나 참깨라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왜 그걸 먹는다 했어? 내가 차갑게 먹는다 했는데? 내가 부신 사람 된 거야? 아 얘가 물병 부셨어 위에 거. 뭐래 설마한테 네가 부셔서 더 부른 거잖아. 아 박동범이 부셨어 물병. 그래서 내가 새 거 사줬잖아. 오빠한테 내가, 다 잃을래. 내가 부신 건 아닌데 내가 새 거 사줬잖아.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걸 본 사람은 이제 눈을 수동적으로 깜빡이게 되고 숨 쉬는 걸 알게 되고 침상키는 것도 알게 된다. 모든 걸 다 수동적으로 하게 돼 이제. 이거 진짜 맛있다. 나 불닭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왜 뗐어? 부서져서. 아니 오빠가 부신 척하자 그대로 냅둬. 안 매워? 응. 하나도? 응. 뭐. 진짜 맛있어. 나 먹어봐. 장난치면 안 된다. 진짜 매운 건 안 좋아한다. 안 매워. 안 매워. 조금 매워.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어. 가자. 이거 왜 하는 건데? 우리 커플룩이다. 이거 가방은 EOW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려고 했는데 EOW에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좀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어. 어,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헉, 울어? 오빠가 로키 좀 불러줘 그러면. 우리 나가서 그래. 이거 봐. 잠깐만 갈게 갈게. 로키가 분리불안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나올 때마다 원래 분리불안 장치들을 좀 깔고 와야 되는데 오늘 강릉에서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오줌 쌌다. 일로와 로키 일로. 로키 일로 기다려. 로키 로키 로키. 로키야! 밟았어! 오줌 쌌는데 밟았어! 오빠! 사천 거기 강아지 같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어, 갈 수 있다! 다행이다! 빨리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사단이 났네. 근데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너한테만 하는 거 아닌데? 아까 찾아보니까 핑크뮬리 보는데 강아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로키 데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카메라를 못 켤 수도 있어. 로키가 내 손에 있어. 찌찌다. 안녕하세요. 아, 영상 찍어도 돼요? 네, 네. 로키야, 엄마? 네, 로키야. 아, 로키, 로키. 안녕, 찌찌야. 제 인스타 스토리 올렸었는데.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찌찌야. 어, 너무 귀여워, 찌찌.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둘이 잘 노는데 로키가 너무 혼자 짝사랑하더라고. 아, 나 혼자. 찌찌야, 다음에 또 보자. 로키야 진정해. 원래 로키랑 같이 우리 핑크뮬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근데 로키가 같이 가면 좀 사람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이제 용인 가야 되거든? 근데 용인 가기 전에 밥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빠랑. 근데 그때 또 로키를 혼자 냅둬야 되니까 그게 좀 불안해서 그냥 강릉에 로키가 좀 좋아하는 애견 그 뭐야 유치원? 카페. 애견 카페? 있는데 거기 그냥 맡기고 가려고. 그리고 나 지금 말고 뭐야 용인 가가지고 울세라 하러 갈 거야. 울세라 하고 소담쌤한테 갈 거야 오랜만에. 그래서 소담쌤한테 앞머리 자를 거야. 다음 목표는 뭐야 지금 머리? 나 남색. 결국에는 어두운 계열. 근데 한번 해보는 거지. 난 금발하고 싶은데 금발까지 안 나올 것 같아. 머리가 못 버틸 것 같은데. 뭐 이미 못 버티고 있어. 왜 이 길로 알려주지? 부산인들이랑 강릉인들 똑같아. 자기한 나도 왜냐면 뭐에서 느꼈냐면 나 강릉 오랜만에 놀러 왔을 때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오빠랑 아빠가 계속 옆에서 이 길 아니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 내비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나도 부산에서 순이가 내비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 길로 가면 빠르다. 맞아 맞아 그래. 어, 우리 다 똑같아. 강릉에서 순이가 이제 똑같지. 맞아 똑같아. 저기 또 올라가야 돼. 강릉 길이 좀 헷갈려서. 쭈꾸미 어때? 좋아. 쭈꾸미 아빠가, 좋아해. 아빠가 쭈꾸미 먹자는데. 근데 뭔가 비 올 것 같아. 서울은 비 오는 것 같아. 용인은? 용인은 그럼 어떡해? 용인도 올 것 같네. 내일 안 오는데. 내일 안 와? 지치. 어 그럼 나 그러면은 나 내일 젤라 언니랑 로키랑 로이랑 같이 거기 가면 되겠다. 시청이 옛날에는 진짜 제일 큰 건물이었어 강릉에서. 15층? 와 혜진이 만났어. 친구 만났어. 왔는데 저기 친구 강아지 있다. 레카니. 제발 레카니. 아 너무 웃겨. 와 우연히 진짜 만나네. 어 핑크뮬리 보고 밥 먹으러 밥 먹으려 했는데 하울링 엄청 하는 거야. 아 밥 먹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완전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논더스트 입고 있어. 야 우리 셋 다 논더스트. 아니 나 가람이 마스터인데 입은 거야. 야 우리 셋 다 논더스트야. 안녕. 아 귀여워. 허진이랑 동규 오빠한테 좀 봐달라면 되겠다. 진짜 웃기다. 와 너무 신기하다. 역시 강릉은 좁아. 안녕. 여기 상주견. 얘가 당근이었나요? 네. 어 맞죠? 얘가 부추. 네. 얘가 열무. 아 열무. 아 어 아, 아 얘가 부추예요? 네. 로키. 어 여기 있네. 고미가 아 로키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안녕. 어, 레카나. 얘가 혜진이 강아지인데 너무. 강아지야. 하이. 아라야. 너 이제 유튜브에 나온다. 아. 우와 아라 유튜브 나왔는데. 이거 먹어. 뭔데? 이거 네 에이드. 때문에 샀어 우리가. 너 머리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하나 샀어. 듣고 있는 애들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너 진짜 그거 했었는데. 이거 봐. 아니 얘가 나랑 똑같은데 FP인데 지금 얘 기분 좋아? 아니야? 진짜 개 많아. 아니야. 나 오늘 컨셉 반말이라고. 네 반말해야 돼. 그래? 안녕. 준이들한테 인사해. 안녕 준이. 이거 범이 줘요. 범이 이런 거 좋아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로키가 놀고 싶어서 하울링 한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백 샀는데 어때요? 와 진짜 이쁘다 백. 얼마예요? 명품 백이에요? 네 25만원. 이게요? 아니 반말해야 된다니까. 나 지금 땀 개나. 야 니랑 로키랑 지금 성범이 사진 찍었는데 진짜 개웃긴다. 왜? 우리 다 똑같지 않아? 검정 색깔 입어가지고? 니네 아예 안 보여. 니 머리밖에 안 보여. 사진 왜 이렇게 웃지 왜? 이거 봐 나도 다 검정색이야. 그니까 야 니도 검정색인데? 귀여워. 야 로키 진짜 여기 완전 좋아한다.
끝. 아니 근데 얘 원래 그날에도 처음에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 어 근데 그 뒤로는 근데 계속 마음에 들어와. 들어와. 엄청 좋아. 혹시 마음에 들으세요? 온다. 한 입만 고마워라. 잘 먹을게. 이거 가려도 돼 하면? 응. 잘했어. 이거 맛없다. 맛없지. 맹맹해졌어. 응. 맞지? 얼음 녹아서 그런가 봐. 더워가지고. 안녕. 인사해 아라야. 이거 안 올릴 거잖아. 올릴 거야. 그거 봤는데 소중이라고 계속 봤는데. 어 맞아. 그니까 소중이들이 구독자 친구 이름이. 한 개만 봤어. 아 뭐야. 알아 너나 한 개만 봐놓고 나 좋아하는 척해. 빨리 소중이들 안녕해봐. 안녕. 로키 너무 웃겨. 야 로키 진짜 행복해 보여. 제가 집에 있을 때 계속 잠밖에 안 자는 거야. 아니 제 잠이 많구나. 아, 레카니 진짜 귀엽다. 뭐야? 나 봐.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여기 오면 입장료 5,000원씩 내고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 딱 지금 시간에 오면 너무 예쁘다. 그치? 하늘 너무 예뻐. 맞지? 어, 왜 이렇게 팔을 만지작거려? 응? 어디로 가야 다? 저기, 저기다. 응. 와, 예쁘다. 어, 예쁘지? 일로 가볼까? 그래. 뭔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오는 느낌이야. 그니까. 아, 팔 좀 찹찹 그만 거려라. 팔이 시원해서, 인가. 왜 나 몸에 열이 많은데 왜 시원할까? 와 너무 예쁜데? 나 핑크뮬리 태어나서 처음 봐. 나 처음 봐. 여기 들어가는 데 있어. 여기에 보고 이쪽에 들어가는 데. 예쁘다. 여기 세워놓고 찍자. 응. 어? 뭐해 거머? 아, 범어, 진짜 죽을래? 아, 야, 이런 거 진짜. 아, 이런 거지 안 하면 안 돼? 예쁘다. 어, 잘 찍었다, 응? 살인 미소. 야. 어, 왜 이렇게. 이거 초반을 보라고, 초반을. 아니,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임? 초반을 이상해. 초반을 보라고 초반을 제대로 찍어줘야지. 어 뭐야? 별로야? 다시 들어가 그러면. 아, 잘 못 찍을 수도 있지. 나는 하나를 터치하고 찍었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포즈가 매번 다른데 왜 예쁜 포즈 할 때 이상하게 찍냐고. 너 뭐라 하지 마. 나 진짜 불쌍해. 제발 불쌍한 척 좀 그만해. 진짜? 진짜 잘 찍었어 이건. 진짜로? 진짜 맹세. 아 진짜로? 못 찍었네. 별론가 보네. 아니 완전 잘 찍었는데? 가자. 하아... 잘 찍었네. 전화 오는 거 잠깐만. 아버님 나 이제 손 먹을게. 어 아빠야. 어 아빠 왜? 꽃? 어 왔어. 예뻐. 어 그래 그래 여기 치고 내가 검색해 이거 보내줄게. 응? 여기 들렸다 갔는데 같이 출발하지. 아 잠깐만. 아니 뭐 아씨! 아,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왜 콧구멍에 놀라고 하는데 발자수 찍어봐. 뭐라고 나오겠지? 한 번만. 아 제발. 한 번만. 가만히 좀 있어 봐봐. 아, 나 다리 아파. 이게 제일 잘 나왔다.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 아. 뭐 한 거야? 우리 지금 약간 노부부 같아. 천천히 이렇게. 지금 진짜 노부부이죠, 우선. 우리 아빠? 응. 웃겨 진짜. 이거 영상 속에 노출할 거야. 아빠 다 왔대. 아빠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하이. 아빠 진짜 찔끔해. 맞지? 여기 인사해요, 둘 다. 소중이들 안녕.
역시 관종. 현범아. 네. 배 안 고프나? 저 이거 이제 쭈꾸미 좋대. 고파질 것 같아요. 쭈꾸미 좋대. 쭈꾸미 좋아해요. 조금 이따 나가서 먹자. 네. 어, 예쁘다. 어머 여기다. 하나, 둘, 셋. 야 빨리 찍어라 이제. 다 찍었는데? 어? 아, 진짜? 응. 아이씨. 나 열 장 찍었는데. 헐. 이렇게 찍어봐봐. 많이 했죠. 딱 한 장. 너무 많이 했지. 딱 한 장만 더 찍자. 맨날 뽀뽀해도 안 하면서. 맨날 뽀뽀해도 안 하잖아. 안 하잖아. 하나 둘 셋. 뽀뽀뽀뽀. 하나 둘 셋. 잠깐만요. 고개 들고. 어. 왜 제일 왜 제일 찍어주는 거야? 어 이쁘다. 잘 나갔지. 어이씨, 아이씨. 나 잘 찍었다. 여기 가보자. 술 걸어가보자. 너무 예쁘다. 짜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예뻐, 하늘이? 지금 아빠랑 아주머니랑 오빠랑 금이랑 밥 먹었는데 밥 먹는 거를 찍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후딱 먹고 왔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키를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로키 데리고 용인에 가야 돼. 근데 나 지금 이거 배터리 없거든? 그래서 나 일단 가는데 한 3시간? 2시간? 걸리니까 도착해서 내가 용인에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 안녕. 도착. 안 돼, 내려와. 이거 혼나겠는데, 젤라우나한테. 일로! 지금 1일 패시트 해주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잘 써야 된단 말이야. 깨끗하게 가자. 쟤네들이 진짜 잘 논다. 응? 어머, 카메라 먹으면 안 돼. 처참한 둘이 진짜 잘 놀아. 얘네 너무 웃겨. 텐션 진짜 잘 맞아 둘이. 럭키 공격 공격. 귀여워. 와 나도 진짜 팬인데. 공격. 우리도 지금 과일 시켜가지고 과일 먹고 이제 씻고 잘 거야. 봐봐 루이는 사람 음식 계속 탐내고 럭키는 관심도 없다. 귀여워 이놈아 저리가. 아니 내가 진짜 느낀 건데 용인엔 맛있는 게 진짜 많아. 맞아. 진짜 많아 맛있는 거. 그만해. 나 배고파. 얘 계속 이러다 못 먹어. 아니 핵킥 때는 뭐 심하냐고 진짜. 너가 좀 톡톡 튄 거 같아. 응. 오이야 제발. 근데 저 숨소리 때문에 더 웃겨. 그치? 그리고 맞다. 아니다? 뭐? 설마 이거는 왜 소중이들한테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어. 맞다 골프 얘기 하려했다. 요즘에 내가 골프를 배우고 있거든? 너무 힘들어. 왜 웃어? 멋있어. 뭐가? 웃겨? 지금 한번 보여줄래? 아니 보여줄까? 응. 안 돼. 부끄러워. 내 채 없잖아. 안녕. 내 얼굴이 보이니? 나는 이제 찐 소윤으로 돌아왔어. 기초를 해줄 건데 원래 내가 밤이 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좀 그날그날 피부에 따라서 기초 케어를 다르게 해주고 있는 거는 다들 알 텐데 오늘은 요거를 바를 거예요. 요거. 아비브 부활초 크림. 내가 완전 성덕이거든? 이거는 소중이들은 진짜 알텐데 내가 작년 겨울부터 메이크업에서 이거를 썼는데 이게 조금 안 유명할 때 안 유명할 때인가? 어쨌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이게 용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써보기 시작했거든.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이때 내 영상을 보고 이거를 구매를 해서 쓴 소중이들도 진짜 많았고 그 소중이들이 다 너무 좋다고 후기를 남겨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찐찐찐찐찐 인증된 소윤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거를 원래 쓰고 있어서 이게 홀쭉해진 이 크림이 영상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쭉 쓰고 있다가 이번에 아비프 부활초 라인 광고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진짜 나 테스트도 안 해보고 당장 좋다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찐이거든. 이게 부활초 라인은 크림만 쓰다가 이번에 에센스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 원래 내가 겨울에 좀 잘 쓰고 있다가 지금 좀 환절기 되면서 좀 잘 맞던 제품들도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 이번에 부활초 에센스 나오고 나서 내가 진짜 쭉 쓰고 있었는데 이게 보습력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 이게 진짜 미쳤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센스나 앰플 통틀어서 제일 고보습. 원래 기존에 쓰던 앰플은 좀 진짜 수분감 위주라고 하면 얘는 거기에다가 약간 영양감, 진짜 고 농축 한 방울 조금 들어간 느낌? 내가 원래 쓰던 거는 좀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번에 영상에서 또 예쁘게 보여주려고 기획 세트 그대로 가지고 왔고. 너무 예쁘지 패키지가. 언박싱을 또 같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 이 기획 세트를 또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또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일단 에센스를 발라주도록 할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크림도 너무 좋았잖아? 이게 피부에 영양감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하는 사람들은 이 에센스만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줘도 될 것 같아. 크림을 딱히 안 발라줘도 될 정도로 영양감이 좀 넘치는? 이게 제형도 딱 보면 쫀쫀해가지고 지금 보이지 여기? 이게 에센스에 담긴 미세 오일 입자가 있는데 그 성분 덕분에 내 피부에 바르자마자 굉장히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쫀쫀하게 발리는 거. 너무 좋아. 이거 하나만 바르면 약간 내 생얼피부 완전 원래 좋아 보이는 딱 그런 느낌 있지? 그 미세 오일 입자가 롤링이 좀 더 부드럽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내 피부에 전달이 더 잘 되는 거거든? 그런 성분들도 내가 좀 잘 따지는 편이잖아? 이게 부활초 에센스에 들어간 성분들이 내 피부 속에 수분까지 완전 쫀쫀하게 채워주면서 내 피부 장벽까지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 소중이들이 나한테 약간 이 트러블보다도 피부 결 케어를 어떻게 하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주는데 나는 진짜 소중이들이 보는 것처럼 트러블 케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피부 결 케어? 속수분? 이런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쓸 때 좀 그런 성분들 위주로 좀 찾아서 쓰는 편이거든? 이게 솔직히 내가 광고를 받았지만 처음에 쓰면서도 아 이게 크림만큼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이거를 썼는데 에센스를 썼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쫀쫀함이 내 피부 속에 다 흡수가 되고 내 피부 겉을 얇은 수분막이 감싸주는 느낌이야. 그리고 에센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이 크림을 발라줄게. 근데 나는 진짜 처음에 부활초가 뭔지 몰랐거든? 이 크림 있어가지고 나는 쓰기 시작했던 건데 이거를 쓴 뒤로 내 피부가 진짜 너무 탄탄해지는 거야.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가 부활초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거든 그때 한창? 요 부활초라는 성분이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풀? 응? 나 지금 약간 그거 같은데? 질문? 지적? 어쨌든 그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 종류인데 이게 처음에는 건초였다가 수분을 머금으면 다시 피어난대. 내가 원래 예전에 한창 성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선인장류 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 왜냐면 딱 봐도 그렇잖아.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은 사막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분감이 많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거든. 그래서 약간 부활초도 그런 류의 식물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보습력은 물론이고 피부에 얹었을 때 자극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약간 이게 딱 바르면 좀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좀 에센스랑은 좀 느낌이 달라. 에센스는 되게 쫀쫀한 느낌인데 얘는 바르면 굉장히 가벼운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게 보습이 된다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 질감 자체가 좀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 이렇게 약간 버터를 짜놓은 듯한 그런 고점도의 질감이어서 진짜 영양감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리고 이렇게 꽤 꾸덕해. 엄청 꾸덕해. 보이지? 이건 내가 진심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싶다. 정말 꾸덕해 얘는. 딱 보이지? 근데 또 이게 이렇게 한번 싹 바르면 흡수가 진짜 빨리 돼. 그리고 또 내가 유분기 많은 건 또 싫어하잖아? 근데 이게 유분감이 많았다면 내가 얘를 두통이나 비우지 않았을 거야. 이미 내가 두통을 다 쓰고 지금 이거를 또 쓰고 있는 거라서. 정말 이거는 내 브이로그나 메이크업을 종종 보면 정말 많이 등장을 할 텐데 내가 찐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아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정말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은은한 광. 이 광 보이지? 이렇게 마무리돼. 그리고 또 TMI로 할 말이 있는데 원래 이런 크림은
내가 원래 이 크림을 단독으로 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랑 조합을 해서 이 크림을 단독으로 사용을 해줘도 너무 좋은데, 원래 약간 이런 뭔가 좀 같은 라인이 나올 때는 같은 라인을 써주는 게 확실히 좋긴 하거든.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같은 라인으로 많이 써주려고 하는 편이야. 부활초 크림이 어떤 에센스 위에 얹어도 정말 무겁지 않게 좀 가벼우면서도 수분감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라면, 이 부활초 에센스랑 같이 썼을 때는 정말 수분을 촉촉하게 채워주고 완전 고보습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좀 뭔가 요 두 개를 함께 썼을 때 이 속까지 수분을 확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평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바를 때도 있는데 좀 올인원으로 바르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 이렇게 제품을 약간 2: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면 이렇게 크림이 좀 묽어지거든? 이 상태에서 내 피부에다가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도 좋고. 그러면 보이지, 내 피부? 이렇게 해줘도 좋고. 뭔가 이렇게 바르고, 좀 이건 나만의 그냥 소소한 팁인데 이거를 꼭 얼굴에만 사용하라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남으면 이렇게 손등이나 좀 건조한 부위 이런 데에다가 좀 발라주는 편이야. 근데 나는 원래 목에는 크림을 잘 안 발라가지고 거의 손등? 이렇게 좀 잘 트는데? 그리고 손톱 같은데 이렇게 발라줘.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기초를 딱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 내가 영상에서도 원래 이렇게까지 언급은 안 하는데 부활초 라인은 진짜 나는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다 써봤으면 좋겠어서. 물론 사람마다 맞고 안 맞고 좀 그런 성분들이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이게 100% 다 맞는다고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정말 꾸준하게 써오고 있다라는 거는 무난하다라는 거고, 보통 이런 무난하고 순한 수분감 위주의 제품들이 조금 나는 더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좀 이렇게 특정한 기능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좀 이런 제품들로만 꾸준히 케어를 해줘도 지금 이렇게 나처럼 피부 결이 아주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꼭 이 기획 세트를 발견한다면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 그러면 나는 이제 자러 가볼 거야. 크림 여기다 두고.